오전장 공략주입니다. IBK 투자증권 영업부의 박근형 차장에게 듣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공략주는 뭘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IT 기업 중에 최근에 다소 좀 주춤해하고 있는 파트론입니다. 네. 그 1분기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봅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뭐 견조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되는데요. 이제 스마트폰 관련된 고객사들의 반도체 부족 영향 때문에 출하량이 다소 줄고 있는 영향이 있고요. 업체 간 경쟁 심화가 주된 요인입니다. 아마 최근에 이제 갤럭시 A 시리즈에도 파트론뿐만 아니라 일부 카메라 관련된 업체들이 다소 들어오면서 여기에 대한 뭐 경쟁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번 1분기 실적이 굉장히 뭐 컨센서스 소폭 하회는 하지만 굉장히 견조한 실적이라 생각하고 있고 이번 1분기 시점을 저점으로 해서 2분기부터 본격적인 실적 개선세가 전망됩니다. 고객사 출하량 회복이 시작되면서 또한 이제 라우터 등을 포함한 신사업 매출도 하반기에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하반기 실적 개선세는 주로 중장기 자율주행 성장성으로 이제 연결이 될 것 같고요. 현재 밸류에이션과 주가 수준은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입니다. 신사업 부분이 특히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사는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의 강점을 바탕으로 해서 수년 전부터 전장 사업 준비를 했습니다. 작년 하반기 일부 매출이 발생했지만 본격적인 매출은 올해부터 발생할 것으로 보는 상황이고요. 국내 차량 제조 부품 업체 양 주행 보조라든지 반자율 주행의 기초인 ADAS 카메라 모듈 납품이 시작됩니다. 아시다시피 그 자율 주행의 기본은 그 레이더나 여러 가지 ADAS 같은 그런 ADAS 같은 카메라 모듈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 동사의 파트론의 매출 성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카메라의 탑재가 상당히 전장 부분에서 개수와 그다음에 부품에 대한 단가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기존의 안테나 사업을 강점을 바탕으로 무선 통신 제품인 라우터를 글로벌 통신사향으로 납품이 시작됐습니다. 향후 5G 글로벌 투자 시기와 더불어서 5G 관련된 라우터 매출 성장도 기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기본적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파트론이 기본적인 그 갤럭시 A를 포함한 스마트폰 관련된 캐시카우가 안정적으로 성장이 되면서 그 위에 하반기 이후에 신규 사업, 그러니까 전장 사업과 5G 관련된 사업들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따라서 이제 전장과 기타 사업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는 주가 수준으로 판단되고요. 서서히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격적인 전략은 목표가는 14,000원 수준, 그리고 손절가는 10,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처럼 최근에 주가가 좀 큰 움직임이 없으면서 60일 선에서 계속 그 밑에서 이제 뭐랄까요? 횡보하는 흐름인데 이런 좀 에너지를 비축을 해서 돌파를 해야 할 텐데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이미 다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네, 최근에 이제 주가가 횡보한 이유는 그 때문입니다. 뭐 한 달 넘게 두 달 가까이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최근에 반도체 쇼트이기 때문에 자동차 부분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 대한 출하량도 다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갤럭시 A 시리즈의 일부 경쟁사가 또 탑재가 이제 카메라 쪽에 이제 또 듀얼밴드가 들어오면서 전반적인 부분에서 다소 경쟁 심화에 대한 환경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트론의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단이 150억 이상은 나올 걸로 봅니다. 컨센 대비 크게 하회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적이 나오면서 2분기 이후부터는 말씀드렸던 국내 차량 제조 부품 업체형 전장용 카메라 모듈 부품들이 일부 이제 반영되기 시작하고요. 말씀드렸던 5G가 3분기부터는 글로벌 본격적인 그 투자 제기가 시작되는데 무선 통신 장비 매출이 이제 하반기 이후 내년에 급증할 수 있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인 충분한 그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악재를 털었다라고 해석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